있습니다. 그래서 Can you find my boyfriend in this picture? Wow. Can you find my boyfriend in this picture? Okay.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안에 my boyfriend 있으니까 찾아봐라, 찾을 수 있겠니? 한 거고요. 여기서 다음 문장. Is he tall? Is he tall? Is he tall? 그러면 he is tall은 또 다른 말이고 무슨 뜻이야? 그는 키 크다. 그렇죠. 그는 키 크다. tall의 뜻은 키 큰. 키 큰. 그러면 무슨 시고?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사람, 키 큰 사람.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떤이 뭐로 바뀐다? 어떻다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he is tall은 그가 키가 크다인데 나는 묻고 싶으니까 he is tall을 묻는 느낌이 안 든다, 그치?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이 들어? Is he tall? 그렇죠.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키가 크다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yes, he is tall 하면 될 거고요. 근데 이 친구는 키가 안 크죠? 응.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죠? No, he isn't. No, he isn't. tall. Tall.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물어보겠네요. 그쵸? 뭔가 스무고개 하는 느낌이야. 그치? 다음 질문. Is he fat? Is he fat? Is he fat? Fat도 tall하고 비슷하다. Fat의 뜻이 뭐고? 뚱뚱한. 뚱뚱한이니까 또 무슨 시가 됐고 어떤 시? 어떤 사람? 뚱뚱한 사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네요. 오케이. 뚱뚱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번엔 뚱뚱한가 봐.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Yes, he is. Yes, he is fat. Fat. 그렇죠. 뚱뚱하다. Fat. 뚱뚱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요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 됐다? 파다시. 그래서 무슨 뜻 의미로는 무슨 뜻이 됐다? 뚱뚱 뚱뚱하다 맞는 거지. 됐습니까? 자 지금 he는 계속해서 누구 대신 왔냐면요, my boyfriend. Very good. Yes, my boyfriend is fat. 지 남자친구 뚱뚱하네. 남자친구 들으면 좀 섭섭하겠는데. 오케이, 자 또 물어봅니다. 다음 질문. 또 어떤 시가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Is he handsome? Is he handsome? Is he handsome? Handsome 또 뜻이 뭐다? 잘생긴. 또 무슨 시다? 어떤 시? 어떤 시. 그래서 또 비동사란 문장을 만들고 있죠. 오케이. 잘생겼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 잘생겼어, 못생겼어? 못생겼어. 그래서 대답이? No, he isn't. No, he isn't. Handsome. Handsome. 그렇죠. No, he isn't handsome. My boyfriend isn't handsome. 잘생기지가 않았대요. 남자친구들은 섭섭하겠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사진을 쭉 봤더니 아무래도 얘 같아. 그래서 Is he David? Is he David? 그렇죠. 오케이. Is he David? 오케이. 이번에 he는 누구 대신 왔냐면 Is your boyfriend David 이 말이야. Is your boyfriend David? 아무래도 어떻고 어떻고 어떤 사람? 키 작고 뚱뚱하고 잘생겼죠. 그렇죠. 못생긴 애는 사진 속에 누구다? David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잘 맞춰서 그 다음 대답이 Right 앞에는 뭐가 생겼었다고 혹시 기억나나요? 이게 생겨났어. You are right. Right의 뜻은 옳은 맞는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썼어요.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 비동사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고 You랑 같이 쓰는 건 are죠. 네가 맞다. 그러니까 이거 일무상도 빼고 거의 다. 오, 와우, 웬일이야? 이야, 건물인데 건물. 오. 근데 틀리는 게 많을걸요. 선생님 보니까 틀리 지금 현재 선생님이 제대로 못 봤는데 틀린 게 한 4개? 3개? 4개? 5개? 그리고 있다. 자, 공부하고 나서 답 보지 말고 고쳐봐이. 어? 벌써 냈네 혜원이. 네, 그러면 잠깐만 보고 있어. 다시 보고. 어? 선생님 바빠가지고 수업하느라고 이제 봤어.
혜원이 오늘도 퍼펙트다. 오케이, 여기 둘게. 가져가려면 가져가도 돼. 야, 네 동생은 야, 어, 네 후배는 100점 맞았대. 네, 이 정도면. 아, 맞나 맞나.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이 정도면 저도 퍼펙트 맞겠어. 알겠습니다. 아이고 또. 자, 그래서 맞으니까 이제 자, 그다음에 데이빗이 나의 남친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David is my boyfriend. 그렇죠. David is my boyfriend.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자신이 없었나 봐, 재우가. 응. 한번 말로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잘생기지 않았다. He isn't. Handsome.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나 아, 얘가 기억 안 나는구나. He는 여기 있고요. 이 칸에 다음 칸에 있고요. 하지만 그러나가 생각 안 나네. B로 시작하는데. He bought이 아니고. Bought. Every. 여기에 이거야 지금. But이 이거야 but. 얘야 할 차례다. 그는 매우 친절하다. But. He. He is. 그래. He is. Very. Very. 아, 친절하니 생각. Very kind. Very kind. 나에게. To me. 됐습니까? Okay, but he is very kind to me. 잠깐만. Kind 뜻이 뭐야? 친절하다. 또 무슨 시야? 어떤 시? 앞에 여기 있잖아. 다만 어찌 시 하나 해놨어. 그냥 친절하는 게 아니고 어찌 친절해? 매우 친절. 어쨌든 매우 친절한도 얘가 대장이니까 주인공은 얘니까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고 어떤 시 앞에 또 뭐 있어? 비동사 있어요. 있습니까? 자, 이 문장. 그는 잘생기지 않았다. He isn't handsome. He isn't handsome. But he is very kind to me. Very good. He isn't handsome, but he is very kind to me. 오케이. 자, 그래서 제우과 선생님이 지금 채점해 봤는데 라이트 틀렸어요. 틀린 게 한 군데. 라이트를 틀렸어요. 보니까 두 군데. TH다. 몇 군데 있어? 여기 둘 테니까. 네. 고쳐 보세요. 제가 아주 훌륭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 틀렸어요? 몇 개 틀렸냐고? 네. 한 몇 개라고 하기 좀 마지막 문장은 아예 안 썼으니까 그건 빼고 얘기하면 한 세 군데 정도? 네? 내가 전체적으로 몇 개 틀렸는지 얘기해줄게.